마음의 힘은 이제 몸의 힘을 키우는 것과 뭐 유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몸의 힘을 어떻게 키웁니까? 이 근력 운동 같은 것을 보면 이제 반복 그렇게 같은 이 근육을 이렇게 반복 그 운동을 하면 그럼 이제 강해지잖아요. 이제 그와 같이 우리의 그 마음의 근육, 알아차림의 근육, 신심의 근육, 뭐 뭐랄까 결심의 근육 이것을 반복 연습을 하면 그럼 키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또 어제 누가 신심의 힘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 요즘 시대에 사람들은 이제 신심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이 물질 시대다 보니까 또 하지만 이제 제가 볼 때는 한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보다 이제 신심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역사적으로 불교 나라이기도 하고 또 그냥 동양인들은 더 신심이 깊은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그냥 비교하면 서양 사람들은 굉장히 이성을 많이 의지하고 또한 지성을 많이 의지하고 또 높게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렇게 느낌이나 신심을 더 많이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 그런 문화적인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 시대는 또 신심이 많이 부족한 사람 대체로 그런 걸 많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요즘에는 이제 뭐 신심도 부족하고 또한 종교도 없고 뭐 이렇게 뭐랄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기 아침 기도 도반님들 중에서도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또 네팔 사람들 이렇게 비교하면 또 네팔 사람들은 굉장히 신심이 깊거든요. 또한 아니면 티벳 사람들 아니면 뭐 미얀마 사람들 이런 분들 이렇게 비교하면 이제 그분들은 굉장히 신심이 깊고 또한 비교적으로 다 religious 합니다. religious 종교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이라고 하면 이제 그런 물질을 넘어서 무엇을 믿는다는 거죠. 이렇게 신이든 뭐 물보살들이든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삶에 많이 도움이 될수 있죠. 우리 삶에 이렇게 그런 신심이 있으면 그래서 티벳 사람들은 이제 신심이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스님들도 그렇고 이 신심이 있을수록 사람이 더 겸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심과 겸손, 또한 약간 신심과 내막힘, trust 이렇게 그런 게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잖아요. 비행기를 타면 그럼 이제 약간 신심으로 비행기를 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겸손한 마음으로 믿고 이제 타잖아요, 비행기를. 그러니까 이제 신심으로 이제 비행기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무사히 이렇게 도착할 거라는, 또한 그 조종자가 이제 이렇게 잘 그런 이제 그 조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이제 비행기를 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다 신심을 항상 수행을 하고 있어요. 차를 몰 때도 이제 이 차가 그냥 잘 굴러갈 줄 그런 신심으로 차를 다 몰고, 뭐 어쨌든 그래서 늘 뭐 우리는 신심을 수행을 하고 있어요. 이제 거기에 넘어서 이제 우리 뭐 예를 들면 불보살들이나 뭐 아니면 하나님이나 이런 신심을 갖기 위해서는 이제 뭐랄까 일단 이 부처님의 법에 대한 신심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자기가 실천을 해서, 부처님 법을 실천을 해서 이제 스스로 변화가 있거나 이렇게 도움이 되면 그 마음이 열리고, 또한 뭐랄까 이렇게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이제 그런 것을 많이 저는 많이 봤거든요. 사람들이 종종 얘기도 하고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또한 실천을 해서 이제 많이 도움이 됐다, 또한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다, 또한 고통이 줄어들었다. 그럼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신심이 생기는 거죠.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신심이 생기는 거죠. 이런 신심은 굉장히 튼튼한 맹신이 아니라 자기 경험으로서 아는 그런 신심이죠. 그래서 수행을 함으로써, 부처님의 법을 수행을 함으로써 이제 이런 신심이 생기고, 또한 불보살들에 대한 그런 신심도 생길 수 있죠. 불보살들이나 뭐 하나님에 대한 신심은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습을 할수록 이제 더 많이 뭐랄까 마음을 낼수록 이렇게 더 쉬워지고 또한 뭐 불보살들의 현존을 더 가까이 더 뭐랄까 더 가까이 더 더 많이 더 강렬하게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항상 불보살들은 항상 그 우리를 항상 우리를 향한 그런 자비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심만 있으면 그런 이제 불보살들의 가피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약간 우리의 신심의 그 갈고리를 불보살들의 자비의 고리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냥 이제 자꾸 마음을 낼수록 자꾸 이렇게 신심도 이제 연습의 힘으로 키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이 신심의 또 종류가 이제 있는데, 그런 가장 그 높은 신심은 약간 대상이 없는 신심이라고 해요. 그게 이제 그냥 내막힘,
이렇게 trust 그냥 trust죠 trust 이렇게 뭐랄까 네 그냥 이렇게 이게 또뭐 내려놓는 것과 이제 유사하다고 볼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이렇게 자꾸 내려놓을수록 이제 뭐랄까 우리의 그 아집을 버릴수록 이제 이런 신심도 커지죠. 집착을 놓을수록 이제 모든 신심의 반대는 이거거든요. 이거 이렇게 착 붙잡는 거 이렇게 착 붙잡는 게 이제 이게 신심의 반대인 것 같아요. 그 신심이 뭘까요, 그럼? 신심은 이거죠. 주먹을 피는 거. 예. 이제 내막힘 이렇게 그럼 이제 심심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의 뜻이 아니라 뭐 하늘의 뜻, 나의 뜻이 아니라 본성의 뜻. 제가 좋아하는 그런 성경, 그 주기도문에 나오는 뭐라고 나오더라? 하여튼 뭐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 어쨌든 약간 그런 이제 네 우리가 이 신심이 많이 부족한 이유는 자기를 너무 많이 집착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집착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집착을 놓으면 그럼 자연스럽게 신심을 키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연설스님께서 저에게 가장 자주 한 용어가 있어요. 그게 trust. trust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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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많이 그 용어를 쓰셔서 이제 제 머리에 이렇게 박혀 있어요. 가슴에 박혀 있어요. Trust. Trust는 우리말로 하면 내막힘. 내막힘. 그래서 이렇게 내막힘이 도의 본체이며 도의 결과인 것 같아요. 수행의 길의 본체이며 수행의 길이며 내막힘이 그리고 결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한번 믿고 살아보세요. 오늘 이렇게 믿고 내막히고 이렇게 뭐랄까? 누구를 믿어요? 그냥 믿어요. 아니면 우주를 믿어요. 자신의 참 본성을 믿어요. 그리고 스승을 믿어요. 그리고 불보살들을 믿어요. 예. 아니면 그냥 믿어요. 그냥 믿고 내막힘. 이런 뭐랄까. 마음을 여는 이렇게. 그래요. 그럼 여기서 향하겠습니다. 이 공덕과 삼세 공덕을 불보살들의 회향을 본받아서 하령 없는 중생 성불에 향합니다. 모든 중생 행복의 보탬이다. 세계의 평화에 향합니다. 오미달마에두 브라바바에 두 데샴자드가도 야바다 데샴자여 니로다 범바디 마하 슈라만나야 스바하